우리 집에서 자주 해먹는 피자예요. 여기는 귀촌한 이 마을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다못해 두부한번도 살수 없는 그런 한 100명 미만의 조그만 마을인데 어촌 마을인데 여기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저기 사먹는 읍내 가서 사먹는 피자보다 훨씬 맛있어요. 직접 소스는 파는 소스는 맛이 없으니까 직접 양파하고 토마토를 버터에다 볶고 거기다가 이제 후추도 좀 넣고 또 토핑물로는 파프리카를 넣어야 되는데 다 파프리카가 지금 딱 떨어졌네요. 그래서 자색고구마하고 방울토마토를 넣었어요. 그래 얹어가지고는 치즈를 듬뿍 뿌리는데 시중에 파는 것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또 그 피자 판도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자색 고구마를 삶은 것을 같이 섞어서 피자판을 만들어서 아주 맛이 고급스럽고 풍미가 아주 좋아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시중에서 파는 것들 밀가루 냄새 나서 못 먹어요. 그리고 치즈도 이렇게 집에서 만든 것만큼 넉넉하지 않죠. 참 맛있어요.